쓰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마추어 프로 등직 작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.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되게 연약한 존재잖아요.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실력은 있지만 그걸로 이제 생을 유지해가는 가운데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많아요.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이 나이에다 우린 무서운 나이지만 이제 한창 일할 나이인데 한 60년 정도를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의 이제 몰두해서 사는 것은 정말 그 일이 좋거나 아니면 그 일밖에 할 수 없거나 그동안의 경험치를 이제 글로 쓰는 게 예, 사진 잘 찍는 거잖아요. 사진을 단순히 잘 찍는 것에 잘 찍는 것에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사진과 자신의 이제 그 가족 생활, 보통 뭐 예술 생활과 사진 생 일반적인 그 생존의 생활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밸런싱을 잡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놓아버리는 거죠. 예술을 위해서 가족을 놓는다든지 가족의 삶을 위해서 예술을 포기한다든지. 근데 그 두 개의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써놓은 것들이에요. 아마 그런 분들은 저와 비슷한 고뇌를 적어도 몇십 년을 하시는 분들, 앞으로 몇십 년을 해야 될 사람,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밸런스 있게 또 꽤 나이가 들더라도 사진가로서 자기 명망과 명예를 유지하면서 또 가족들한테 존경받는 아비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? 그런 이제 삶의 지혜로운 얘기도 함께 있으니까 아마 사진 잘 찍는 법을 읽으시면 고뇌한 한 예술가이자 한 애비이자 남편이자 또 자식이자 한 사람의 고민담 같은 거를 공유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.